이쪽으로 앞으로 좀 더. 이재명 아니 TV 조선은 꼭 시민들 막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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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경기도정 잘했습니까? 네! 여러분이 맡긴 일을 열심히 잘했다고 저를 지금 대선으로 불러주신 거죠? 네! 대한민국의 살림을 맡겨주시면 성남시를 전국 제1의 시장으로 시로 만들었던 것처럼 경기도를 전국의 제1 광역도로 만들었던 것처럼 확실하게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선도적인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들 어려우시죠? 취직하기도 어렵고, 사업도 하기 어렵고, 특히 여기 백다방 못된 고양이 가게 어려우시죠? 네. 어렵죠? 네. 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경제도 살릴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이 중요한 시기에 국가 리더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유능하지 못하고 방향도 잘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리더는 많이 알아야 하고 경험이 많아야 하고 유능해야 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로 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여러분, 국가를 경영하는 데는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군사력 규모가
6위입니다. 6위. 세계 6위. 우리 젊은이들이 모두가 원치 않지만 남자 청년들이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수십만 명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엄청난 규모로 국방에 투입되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우리의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안보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국가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근본 중에서도 근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런 어떤 행위도 정략적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지 않는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휴전선에서 총격을 가해달라고 돈 주고 부탁하지 않는 선거 때마다 북풍을 이용하지 않는 안보와 튼튼한 정권이 필요하고 안보를 충실하게 지킬 정쟁에 이용하지 않을 유능한 안보 대통령, 평화 대통령이 필요한 거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유능하게 안보를 지켜낼 안보 대통령, 평화 대통령 감히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누구십니까는 취소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보 문제 정말로 중요한데 이거 정리하게 활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맞죠? 네! 국민을 편갈라서 서로 싸우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내 표를 얻으면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망국행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남녀로 편을 갈라서 수도권과 지방으로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싸우겠습니까? 기회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취직할 기회, 성공할 기회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의 많은 청년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저성장 때문입니다. 경제적 기회가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왜 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공정성 문제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것도 그냥 간과했고 불공정해도 간과했고 우리가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해도 우리가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내 삶과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성장이 왔고 그래서 기회가 줄어드니까 청년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편을 갈라 싸우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에 책임을 져도 부족한 정치인들이 더 편갈라 싸우는 청년들을 이용해가지고 더 많이 싸우라고, 더 증오하라고, 더 갈라서라고 부추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 이 분열과 이 증오를 이용해서 40, 50대 포위에서 이겨보자. 이 세대 포위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 세대를 포용해야죠. 같이 살아야죠. 갈라지면 갈라지지 않도록 노력해줘야지. 그렇습니다. 아픈 데는 치료를 해줘야. 맞습니다. 아픈 데를 더 찔러서 소위 말하는 염장을 질러가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타인에게 고통을 강요합니까? 저는 개인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개인이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타인에게 가해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챙겨라. 내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라. 이게 우리가 합의한 우리가 원칙이고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인을 가해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위기를 전쟁 위기를 고조해가지고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이 격화되면 누가 손해봅니까? 경제가 나빠집니다. 우리의 삶이 나빠집니다. 우리가 불안해집니다. 한반도가 불안정해집니다. 통일은커녕 전쟁의 위기가 고조됩니다. 이건 리더가 할 일이 아닙니다.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야 됩니다.
통합할 대통령, 통합의 리더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통합 정말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편 대편 가리고 경쟁을 할지언정 전쟁을 하면 안 되죠. 좋은 인재가 있으면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써야죠. 좋은 정책이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라도 채택해야죠.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고 권력 맡겨서 그 결정에 따르는 이유입니다. 권력은 그래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천에도 개발 사업 많이 하죠? 네. 개발 사업 하면 돈 많이 생기죠? 네.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는데 특정 소수가 다 가져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군수가 개발하라고 사인해주면 개발 이익 허가받은 사람이 100% 다 가지죠? 네!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제가 국민의힘이 지원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들이 LH가 공공개발하고 있는데 개발하고 있는 땅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돈 빌려 샀습니다. 간이 부었을까요? 아니면 미쳤을까요? 미쳤어요. 아닙니다. LH가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겁니다. LH한테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할 힘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권력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LH가 대장동 개발하고 있는데 부산저축은행에서 돈 빌려서 땅 샀어요. 1,800억 원치를 샀습니다. 이미 공공개발하고 있는데 다 수용될 건데 자기들이 이미 LH가 공공개발을 하고 있지만 땅 사서 개발 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근거가 바로 권력밖에 없습니다. 돈 빌려준 부산저축은행이 부정대출로 수사를 받았어요. 대검 중앙수사부에 걸렸어요. 대장동 여기 부정대출해주고 15억 5천만 원 받았다. 조사 다 됐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때 수사 책임자가 누구예요? 이때 그 사람 변론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박영수! 그렇습니다. 윤석열 주임검사 상사 중수부장이 누구였습니까? 모르겠지요. 50억 클럽에 있습니다. 박상도. 여러분, 그때 만약에 수사해가지고 다른 데는 부정대출하는 거 다 잡아가지고 환수했어요. 그때 대장동 팀 이거 1,150억인가 대출받으면 부정대출이니까 환수했으면 그날 LH가 공공개발했고 아무 문제 없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갔어요. 대장동 개발 사업 다 결정하고 나니까 그 사람 처벌받았습니다. 수원지검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당선이 돼가지고 LH가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당선이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냥 허가해줘버릴까 민간에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개발에서 100% 환수한다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막았어요? 시의회가 난리쳐서 막았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생 난리가 났어요. 왜 공공개발하냐고, 돈 버는 건 민간이 해야지, 왜 시가 나서냐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4년을 막았잖아요. 제가 재선돼서 겨우 타협한 게 그겁니다. 도저히 내가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으니까 차라리 민간개발을 하게 하되 내가 최대한 환수하겠다. 제가 환수하기로 결정한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공공으로 최대한 70% 환수하자. 6,200억 남는다니까 제가 4,400억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좀 더 남는 것 같아서 제가 허가 변경하면서 1,200억 더 뺏었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우리 국민의힘 여러분. 이게 빈대도 낯짝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정한 개발 이익 나눠 먹은 게 누굽니까? 국민! 민주당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스피커 크고 힘 세다고 덮으시오요? 왜 나 환수 못했나고 욕을 합니까? 환수 못하게 막은 게 국민의힘이죠? 네! 자, 여기서 나눠 먹은 사람을 확인된 사람들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상도 국민의힘이죠? 네. 50억. 박영수 50억 클럽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뒤로 무슨 100억인가 갔다는데 왜 갔는지 아직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최재경, 왜 이분이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을까? 중수부장이었으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이 사업을 살려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중수부에서 다 수사됐습니다. 근데 네 군데인가 중에서 여기 한 군데만 입건을 안 했는지 무혐의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50억 클럽이 있는데 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말 못하겠지만 저는 의심이 돼요. 괜히 50억 준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그 관련자들이 우리 윤 후보님 아버지 집을 사줬다면서요? 네. 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거기 고문한다고 남편 고문료 받다가 남편이 감옥 가니까 부인이 대신 고문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원민철. 보세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권력이 LH 포기시켰고 국민의힘 권력이 성남시 공공개발 막았고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께서 부정대출 누가 봐줬고 국민의힘 정당인들이 다 돈 받아 먹었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국민의힘! 특검해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특검은 지금 시간이 없다고 저쪽이 그러는 모양인데 대선이 끝나도 특검해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가 하면 제가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가지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했더니 이라도를 싹 빼고 대선이 끝난 후에 특검하자 그랬다고 조작을 해가지고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방송에서 떠들고 있어요. 전 나쁜 놈들. 여러분, 여러분도 국어 배우셨죠? 네. 네.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을 해서 성역 없이 왜 부정대출을 봐줬나? 돈은 대체 다 먹었다는 게 녹음에도 나오는데 왜 수사를 안 했나? 왜 국민의힘은 LH를 포기시켰나? 왜 국민의힘은 성남시 공공개발 못하게 4년씩이나 막았나? 왜 국민의힘 식구들은 이 민간업자들이 가진 이익을 나눠 먹었나? 왜 하나은행은 돈을 1조 3천억이나 조달하면서 개발 이익 안 가지고 조그마한 소수가 먹었나? 그 사람들하고 지금 이 소위 검사들, 고위 검사들 또는 그 검사 출신들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 특검해야 되겠죠? 네! 반드시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고 특검을 내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자고 하는 어거지 쓰고 있죠? 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나! 공정하게 선정해야죠. 이재명이 의심되는 부분만 수사하자. 특검이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대출 비리 왜 봐줬는지, 왜 공공개발을 막았는지, 왜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는지,
왜 돈을 나눠 가졌는지, 왜 투자를 한 사람들은 하나은행은 배당도 안 받고 이 소액 투자한 사람들만 엄청난 배당을 받았는지, 그리고 종잣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수사하는 게 맞죠? 예! 성역 없이 조건 달지 말고 반드시 특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대통령!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보, 다음이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은 개인들의 욕망을 추구하되 법질서 범위 내에서 지킬 규정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 규칙을 어길 때 제재를 가하죠. 이 제재를 가할 고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사법관들에게 있습니다. 사법관료들에게. 검사, 판사, 경찰. 여기가 부패하면 나라의 뿌리가 썩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라고 권한을 줬더니 그 권한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을 봐주고, 거기서 또 스폰서라고 이익 보고, 이렇게 하면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된다. 그래서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들이 그 권한을 제대로 공정하게 행사하는 게 바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길입니다.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단 한 푼이라도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귀속되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제가 대장동 특검 얘기했더니 앞으로는 특검하자 그러고 뒤로는 특검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내가 임명한 사람으로 특검하자, 네 것만 조사하자, 이런 조건 달아놓고는 언론에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특검에 동의를 안 한다 이런 거짓말하는 정치 집단을 여러분이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용서하지 않고 책임을 묻는 길은 이번 3월 9일에 표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정부패는 돈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예.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지 어떻게든지 공정하게 민간개발 못하게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의 강요에 의해서 민간개발을 할 수밖에 없길래 인허가권 가지고 압박해가지고 무려 70% 공공 환수했는데 그거를 네 잘못이다, 왜 다 환수 못했냐고 비난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를 적반하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점도 꼭 책임을 물어주세요. 그리고 특검 반드시 하자, 여러분이 하게 해주세요. 대신에 공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관계된 분까지 포함해서 성역 없이 하고, 조건 달지 말고 특검은 공정하게 임명해서 빨리 하자.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네. 뭐 솔직히 대장동을 누가 해먹었냐, 국민의힘이 해먹었는데 왜 봐줬냐,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계가 없어요. 경제는 우리의 삶 자체죠.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성남시를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호명됐습니다. 경기도를 전국 최고의 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제가 대통령 후보로 호명돼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증인이죠? 네! 여러분이 전국에 이재명이 유능하다, 이재명이 깨끗하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정말 정계 아웃사이더 비주류
흑수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셨고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 하나의 고개가 남았습니다. 이 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저의 정치적 고향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에 확실하게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유능하다, 내가 살아보니까 확실하게 일 잘하더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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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경기도 민주당 이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 번. 이천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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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경기도당 위원장님, 네, 떠나기 전에 잠시 인사 좀 보겠습니다. 보이 보이! 붕고! 보이 보이! 붕고! 이재명! 붕고! 이재명! 계속 붕고! 이재명! 붕고! 자, 당권은 세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인지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동안 잘 모르셨죠? 이재명 후보를 잘 아시고, 두 번째는 알아야 찍는 게 아니고 좋아야 찍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우리 이재명 후보다 이런 사람이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십시오. 세 번째는 찍어야 찍습니다. 참여도 높아야 됩니다. 인지도, 호감도, 참여도 여러분들만 좋아서 안 되고 계속 다니시면서 선거날까지 참여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천 시민들 잘하실 수 있죠? 네! 꿀벌! 네. 붕고! 이재명! 붕고! 대통령! 붕고! 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뉴스킨 박세훈입니다. 어제부터 민주당 내에서 기성세대를 겨냥하는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586 용태론 등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으며 혹시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이와 관련한 입법 법안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 나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노력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지금까지 나름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치인분들의 진퇴에 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늘 정말 안타깝게도 함께 했던 분들이 어떤 결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반성하고 새로 시작하기 전 과거에 그것도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조금만 듣기. 경기 안타운 단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 같지 않은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하셨었는데 공천 재보궐 선거에 공천 여부는 이제 선거에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고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 신상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저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정치라고 하는 측면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네, 간단한 질문 네,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에서만 싱크홀 사고가 두 개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이에 대한 뭐 공약이나 대책 생각하고 있을 게 있으신지. 싱크홀요? 사회가 이제 안전에 매우 이제 민감하고 또 사람의 생명 안전보다는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쁜 풍조가
이런 실사고 관리에도 허점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도 인간의 사회로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좀 더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 조치, 안전 시설, 또 안전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